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엄마들이 참 착각하는 게 아이들한테 자존감을 어떻게 키워주면 돼요를 자꾸 나한테 물어보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자존감 덩어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교육은 리액션이에요. 24시간 매초 이루어지는 거지. 자, 지금은 자존감 공부할 시간이야. 모여라. 자존감이 뭔지 아니?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한 엄마가 애가 공부를 무진장 잘하는 애예요.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애한테 늘 얘기했어요. 엄마가 직장 다니다 그만둔 거 이유 알지? 너 때문이야. 너래도 잘 돼야지. 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부끄러워하셔. 무서워, 무서워, 그지? 너래도 잘 돼야지. 무서워서. 무서워서 그런 거야? 진짜예요. 그런 얘기를 아이한테 수시로 했고, 아이는 어렸을 때 별뜻 없이 그걸 따라준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수학 경시대회가 있었어요. 되게 어렵게 나왔대요. 딱 하나 틀렸어요. 무지 잘한 거예요. 시험지를 들고 뛰었어요. 엄마 나 잘했지?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앉아있어. 그 엄마가 얘기했어요. 엄마가 풀어봤는데 틀릴 문제가 아니던데? 여러분 엄마가요 애보다 문제 먼저 푸는 엄마 무지 많아요 요새. 엄마가 풀어봤는데 틀릴 문제가 아니던데. 너 실수했지? 너 집중 안 했지?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니까.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이런 리액션이라고요. 그때 애가 당한 게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6학년은 엄마에 대해서 엄마가 날 조롱해. 엄마가 날 무시해. 이 여자 옆에서는 평생 살아도 내가 가질 건 무력감밖에 없겠구나를 초등학교 6학년이 알았어요. 그걸 일기장에 적어놨고 27살 때 들이댔어요. 엄마한테. 엄마 나한테 사과하세요. 나 평생 엄마한테 이러고 살았어요. 나 엄마 용서할 수 있게 한 번만 사과하세요. 울더래요. 아들이.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라고 집에 왔을 때 우리 아들 자존감이 바닥이잖아요. 자기 잘하고 싶은데 안 된 거거든요. 그때 내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아들이 지하 10층으로 자존감이 떨어지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 지하 11층으로 잽싸게 이동. 그래서 내가 밑에서 받쳐주면 애는 엄마가 밑에 있으면 거기가 다 지상인 줄 알아. 지하 아닌 줄 알아. 왜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에다 크게 프랭카드 걸었잖아요. 축 자퇴. 아, 나 프랭카드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봐요. 부러뜨려 봐요. 손가락 시작. 해봐요. 이렇게 딱 해보세요. 시작. 부러뜨려 봐. 이렇게? 어, 그럼 빡 부러뜨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뭇가지라 생각하고 부러뜨려 봐. 시작. 빡 부러뜨렸어. 나뭇가지가 부러지면 소리가 크죠. 대부분 소리에 놀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자, 자퇴는 뭔지 알아? 나뭇가지가 부러진 거랑 똑같잖아. 근데 부러진 나뭇가지는 반드시 다른 방향을 가르친다. 다시 말할게. 다른 방향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 인생은 반드시 부러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 자퇴가 그런 거다. 넌 다른 방향을 가려고 네 18살에 자퇴라는 게 배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엄청난 메시지를 안고 있는 불행이지. 느낌이 안 와? 너 훌륭한 뮤지션 될 것 같지 않아? 뭔가 방향이? 그지? 너는 엄청 유명한 뮤지션이 될 거야. 왜냐? 자퇴했으니까. 이게 바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줬던 자존감 리액션이에요. 거의 웬만한 또 유명한 뮤지션들은 자퇴를 합니다. 합니다. 네. 네, 해야 돼요. 다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아까 이 얘기했죠. 애들은 엄마의 리액션이 곧 아이의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우리 앞에서 뭘 해야 자존감이 큰다고요? 잘난 척. 그러니까 이게 숨 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아들 저기 검정고시 붙었을 때 우리 아들 검정고시 붙었을 때 내가 뭐 했는지 알아요? 뭐 하셨어요? 정말 5분 동안 개다리춤 있잖아요. 진짜 이리 와봐. 어떻게? 이리 와봐. 왜 나를 왜 또? 아 이게 개다리춤 춰봐. 어떻게 했는지 알려줄게. 이거? 개다리가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네. 내가 아들이야. 내가 네. 왔다. 엄마! 나 검정고시 붙었다 75점 맞았어. 나 합격해서 합격증 갖고 왔어. 아싸 이러고 내가 이러고 5분 동안 뛰어댕겼어 집을. 아 진짜로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네. 쳐다보더니 이런데 엄마 그만하면 안 돼. 아니 이 새끼야 완전 나 이러고 천재 났네 우리 아들 천재 났네 막 이러고 내가 너 조기 졸업식 해야 돼 조기 졸업식. 왜냐면 2월 자퇴한 애들은 졸업식을 못 가요 아세요? 네. 2월 달에 졸업식 못 가요. 그래갖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강당 빌려 이런 거 빌려서 크게 프랭카드 조기 졸업식 적었어. 야. 친구 다 초대하고 9월 달에 졸업식 해줬어요. 내가 애들보다 훨씬 몇 달 빨리 조기를 한 마리 크게 그려놨어. 조기 졸업식이라.